자, 반갑습니다. 시험들은 다들 잘 치셨습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일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여인상이라는 주제로 작품 두 개만 살펴볼 거예요. 옆에 보시면 가시리, 진달래꽃, 서경별곡 이렇게 세 작품이 우리나라 전통적인 여인상이라는 주제로 묶여 있지만, 진달래꽃은 너무너무 많이 살펴봤죠. 현대시 진달래꽃 너무너무 많이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고려가요 가시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리 같은 경우에는 갈래가 고려가요니까 당연히 언제 불렸겠어요? 당연히 고려시대 때 불린 노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1페이지 밑에 이해와 감상 부분을 먼저 한번 보고 나서 본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해와 감상 보시면 이 노래는 사랑하는 여기서부터 밑줄 한번 그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는 화자의 슬프고도 애절한 마음과 여기 밑줄 긋고 그 다음 A불B 동그라미 A불B의 뜻은 옆에 나와있죠. 슬프지만 겉으로는 슬픔을 나타내지 아니함. 이 A불B의 태도가 잘 형상화되어 있다. 여기까지 밑줄 그으시면 되겠습니다. A불B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있는 화자의 슬픔, 애절한 마음, 요거는 진달래꽃에서도 거의 똑같이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었죠. 떠나라는 힘에 대해서 겉으로는 슬프지 않은 척하고 있었다. 그래서 반어적인 표현이 드러나는 작품이 진달래꽃이었는데, 자, 이 작품 같은 경우에도 A불B의 태도가 드러난다. 자, 그 다음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정서인 이별의 정한을 계승형이도 밑줄 긋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보편적인 정서인 이별의 정한을 계승하고 있다. 자, 헤어짐에 대해서 굉장히 슬픈 감정을 드러낸다라는 겁니다. 시를 통해서. 그 다음, 1련에서는 임에게 진정, 자신을 떠날 것인지 애달프게 묻고 있고, 그 다음 2연에서는 질문을 되풀이하여 고조된 슬픔을 절실하게 드러내고 있다. 그 다음, 3년에서는 힘을 붙잡지 못하는 이유를 제시하여, 3년이 중요한데요. 여기 수동적이고부터 밑줄 그어보겠습니다. 수동적이고 전통적인 여인상. 수동적이고 전통적인 여인상.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는데, 그 떠나는 사람을 잡으려고 노력을 하지 않고, 아, 가십니까? 가십시오. 이러면서 이제 수동적이고 전통적이고 또 체념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4연에서는 이미 돌아오기를 바라는 간절한 소망을 제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표현이 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목은 가실이고요. 고려가요라고 그랬잖아요. 고려 때 불린 노래인데 고려가요의 특징을 먼저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작품 보겠습니다. 자, 고려가요. 고려 때 불린 노래다. 자, 이 고려가요 같은 경우에는 몇 가지 특징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주로 누가 불렀느냐. 첫 번째는 주로 서민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래서 서민적이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 두 번째는 여음구와 후렴구 가 등장하는데요. 여음 같은 경우에는 남느음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노래 같은 거 들어보시면 R&B 이런 거 있죠. 그런 거 들으면 막 중간에 베이비 베이비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런 게 남느음입니다. 아무 의미 없죠. 의미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다음 후렴구 같은 경우에는 끝부분에서 계속 반복이 되는 그런 구절 있죠. 예를 들면 애국가에서 1, 2, 3, 4절 보시면 앞에 내용은 계속해서 절이 바뀔 때마다 달라지지만 뒤에 나오는 무궁화, 삼천리, 화려한 산 이 부분은 똑같이 반복이 되죠. 그런 부분이 후렴구라고 하는 겁니다. 고려가요에서도 이런 특징들을 살펴볼 수가 있다. 그다음 세 번째 특징. 분연체 혹은 분절체라고 하는 같은 말입니다. 특성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연이 구분이 된단 말입니다. 연이 구분이 되는 형식을 취한다. 연 구분이 되어 있다. 연 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볼 가시리 같은 경우에도 왼쪽에 보시면 네개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 다음 네 번째 특징, 운율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자,
다시 위해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글자 수의 방법을 먼저 살펴볼 수가 있다. 글자 수는 음수율이라고 우리가 모든 표현을 하죠. 글자 수가 세 글자, 세 글자, 두 글자가 반복이 되는 3, 3, 2조의 음수율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음수율. 그 다음 몇 번 끊어 읽느냐에 따라서 음보율도 이조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몇 번 끊어 읽냐면 세 번, 3음보. 음보율도 확인할 수가 있다. 자, 이 정도 준비하고 작품 보면서 한번 이 내용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연부터 보시죠. 자, 가시리, 가시리 있고, 나난. 여기에 아래하는 그냥 아로 읽으십시오. 뭐, 그 나중에 고등학교 2학년쯤 되면 뭐, 이음절 이하의 아래하는 으로 바뀌었다. 뭐, 이런 내용이 있는데요. 편의상 아로 그냥 읽겠습니다. 가시리, 가시리, 꽃나난. 바리고, 가시리, 꽃나난. 위증들과 대평성대. 자, 해석을 한번 해보시면요. 가시리, 가시리, 있고, 이 부분은 가시렵니까? 가시렵니까? 라는 뜻입니다. 뒤에 나난은 뭘까요? 나난. 나난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거. 아무 의미가 없는 여음구이다. 그러니까 나는 나난 이거 따로 뭐 네모라던가 동그라미 하시고 옆에다가 이제 여음구라고 적어 놓으십시오. 빼비 빼비. 그 다음 바리고 가시렵니까? 자, 바리고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나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아무 의미가 없는 여음구다. 자, 그런데 이 여음구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그냥 아무 의미가 없긴 하지만 반복이 되고 있죠.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반복하면 무엇을 형성한다? 운율 형성합니다. 운율 형성 혹은 같은 말이죠. 리듬. 운율을 형성하고 리듬을 형성하는 데 목적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위증들과 대평성대. 이 부분이 이제 아까 전에 설명드렸던 후렴구 부분인데요. 위증들과 대평성대 옆에다가 이제 후렴구라고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위증들과 대평성대. 여기 이 부분은 이제 후렴구가 되는데요. 다른 말로 조흥구라고 하기도 합니다. 흥을 돋운다. 자, 그래서 이 후렴구 같은 경우에도 일단 이 의미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의미 없다. 후렴구는 의미 있을까요? 없을까요? 얘도 마찬가지로 의미는 없습니다. 그런데 매 연마다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운율 형성하고요. 그 다음 매 연의 마지막 부분에 딱 들어가서 계속 반복이 되고 있으니까 구조적으로 어때요? 구조적으로 통일감. 통일감을 준다. 그 다음에 매연의 마지막 부분에 있으니까 연 혹은 각 장을 구분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 요 정도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노래의 내용과 관련이 있다 없다. 노래 내용과 후렴구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요 후렴구 부분은 언제 이제 생겼냐라고 볼 수가 있냐면 고려시대 같은 경우에 우리가 한글의 천재 원리를 살펴봤었으니까 고려시대에는 우리말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고려시대에 우리말이 있었냐 없었냐? 우리말에는 있었죠.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글자가 없었단 말이죠. 글자가 없었기 때문에 서민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입에서 입으로 전해져내려오던 노래가 나중에 기록이 됩니다. 나중에 언제? 당연히 훈민정음 창제 이후가 되겠죠.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기록이 되는데 여기에 나중에 기록이 되는 과정을 보시면 궁중음악으로 그걸 왕이 시키는 거예요. 야, 우리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 좀 수집해와봐. 그래가지고 궁중음악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고려학교 같은 경우에는 사실 그 서민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노래 내용이 조금 저속한 내용들을 많이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신하들이 생각을 해보니까
여기 이대로 남아가지고 오늘 조금 그럴 것 같은데. 그래서 요 후렴구 부분을 추가하면 태평성대, 대평성대 있죠. 요거는 이제 태평하고 용선시대, 그러니까 우리 지금 너무나 잘 살고 있다 라는 내용인 거예요. 그런데 요 내용이 전체 이제 그 시의 내용과는 크게 관련이 없단 말이죠. 요게 이제 궁중음악으로 편입이 되는 과정에서 덧붙여지는 내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시의 내용과는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연으로 가겠습니다. 날로는 어디 살라 하고, 해석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나는 어떻게 살라 하고, 어찌 살라 하고, 발이고 가시리고, 나는 발이고 버리고 가시렵니까? 나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나는 영구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리고 위증제가 대평성대, 여기도 마찬가지로 후렴구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 다음 잡사와 두어리 만나는, 여기 이 부분은 잡아두고 싶지만 이라는 의미입니다. 잡아두고 싶지만. 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나니까 잡고 싶다라는 마음을 드러내고 있죠. 그런데 잡았을까요? 못 잡았을까요? 뒤에 보시면 나옵니다. 선하면 아니올세라. 자, 여기 보시면 선하다, 서운하면 아니올세라. 여기 이 부분에서 한 가지 살펴봐야 될 게, 올세라 부분 보시면 리을세라 이제 종결 언니가 나타나는데요. 이게 어떻게 의미가 해석이 되냐면, 무엇을 할까 두렵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리엘쉐라 같은 경우에 뭐뭐 할까 두렵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잡았을 때 이미 서운하다 라고 하면서 아니올까봐 두렵습니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미 잡았을까 못 잡았을까요? 못 잡았겠죠. 그래서 세 번째 연, 세 번째 장, 여기 이 부분에 무엇을 드러내고 있냐 옆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화자가 임을 보내는 이유가 제시가 된 거죠. 잡고 싶은데 내가 잡았을 때 이미 서운하다, 서운해 하면서 안 돌아올 것 같아가지고 불안해서 그냥 보내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 알 수 있는 화자의 태도는 어떤 태도? 말 잘 듣죠? 순정적이고, 그 다음 그냥 쿨하게, 쿨하진 않겠지만 그냥 보내주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순정적이고 체념적인 태도를 확인할 수가 있다. 위증제가 대평성대, 역시 후렴구 반복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 혈원님 보내온 나니, 나는 가시난다 도쇼쇼셔. 나는 무슨 개똥같은 소리 같죠? 자, 해석 한번 해보겠습니다. 혈원님, 자, 이것은 서러운 님인데요. 요게 두 가지의 의미가 해석이 되기 때문에 요 부분은 혈원님 동그라미 하시고요. 별표 하나 하겠습니다. 혈원님, 혈원님의 의미가 어떻게 해석이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혈원님, 자, 요거는 첫 번째, 혈원님이 주체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두 가지 의미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어요. 주체라는 것은 쉽게 생각하면 그 문장에서 이제 주인공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체, 서러워하는 사람이 누구냐? 임이냐? 임인 경우에는 어떻게 해석이 되겠어요? 주체가 임이라면 이별을 서러워하는 게 누구야? 이별을 서러워하는 임이 되겠죠. 그러면 뭔가 둘이서 뭐 다시 만날 껀덕지가 있다 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주체가 만일에 누구? 남은 사람 누구예요? 주체가 화자라면 사랑하는 사람이 그냥 나를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감정이 어떻다? 나의 감정이 아니죠. 내가 서러웠다 라는 것은 나를 서럽게 하는 님, 셔런님이잖아요. 님이, 그러니까 이 님이라는 것에서
주체가 임이라면 임이 이별 자체를 서로 한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주체를 화자로 두게 된다면 이 임이 누구를? 나를 서럽게 한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첫 번째 의미로 셔로님을 해석했을 경우, 두 번째 의미로 이 셔로님을 해석했을 경우에 전체적인 글의 흐름에서 조금 해석에서 차이가 조금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셔로님을 어떻게 한다? 보내왔노니 일단은 보냅니다. 나나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영구 반복이 되고 있고, 그 다음 가시난다 밑줄 그으시고요. 요거는 이제 가시자마자 라는 뜻입니다. 가시자마자, 그 다음 도셔는 역시 밑줄 그으시고요. 돌아서 가시난다 쓴 가시자마자 도셔는 돌아서, 자 오셔셔 가자마자 돌아오십시오. 나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의미 없다 요런 겁니다. 위중들과 대평성대. 자 여기까지 내용을 보시면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있고 화자의 슬픈 마음이 드러나고 있다. 시상 정리 방식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상 정리 방식, 시에 나타나는 감정, 생각 이런 것들이 어떻게 전개가 되는가. 자, 이 작품의 시상 전개 방식은 기, 승, 전, 결 많이 들어보셨죠? 기승전결의 시상 전개 방식을 취하고 있다. 기승전결의 의미를 먼저 파악하셔야 되는데요, 요번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소설의 발단, 구성 단계, 5단계 기억나십니까?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 이런 그래프로 우리가 표현을 해볼 수가 있잖아요. 기승전결, 시에 나타나는 시상 전개 방식 중에서 기승전결도 이와 유사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 시작합니다. 기, 기승전결, 승이 오를 승이거든요. 점점 그 시상이 점차적으로 올라가다가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결말로 다다르게 되는 이런 구조를 이제 기승전결이다라고 하는데, 자, 이 작품에서는 기승전결 네 부분이니까 각 연, 각 장이 기, 승, 전, 결과 1대1로 대응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기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서 화자의 태도, 어떤 태도가 드러날까요? 어떤 심리? 가시렵니까? 나를 버리고 가시렵니까? 이별하고 있는데 이때 화자의 감정은 당연히 나를 버리고 가다니 안타까움이 드러나겠죠. 안타까움이 드러납니다. 그 다음 승 부분에서는 나보고 너 어떻게 살라고 버리고 가냐, 자이자의 자식아. 그래서 원망의 감정이 나타난다. 혹은 이 원망의 감정이 조금씩 고조 심화가 되고 있다. 그 다음 전 부분에서는 전환이 일어난다 그랬죠. 자, 여기에서는 이제 이별의 상황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수용하고 있다. 자, 그래서 이 수용은 다른 말로 바꿔보면 감정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감정을 절제하고 있죠. 감정의 절제와 어떤 정서? 체념의 정서가 드러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말 부분에서는, 결 부분에서는 셔롱님 보내왔노니 나나 가시난다 도시오셔셔 나나. 자 그래서 서러움님을 보내지만 가자마자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소망 혹은 기원이 드러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이해와 감상 오른쪽에 마지막 사연 부분에서는 간절한 소망을 제시하면서 시상을 마무리하고 있다라고 있는데, 결 부분에서는 이렇게 가자마자 돌아오십시오 라고 하는 소망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 보고 나서 뒤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정리 보시면 갈래는 고려가요입니다. 고려가요는 당연히 고려시대 때 불린 노래고요. 그렇지만 기록은 언제 되었다? 기록은 조선시대 우리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에 궁중음악으로 기록이 된 것이다. 그 다음 성격은 서정적이죠. 그 다음 민요적이고 애상적인 느낌을 줍니다.
그 다음 제재는 임과의 이별이고 주제는 이별의 정한. 이별의 정한이라는 것은 우리 민족 보편적인 정서다라고 얘기했었죠. 요게 나중에 이제 진달래꽃 현대시까지 쭉 계승이 됩니다. 그 다음 특징은 간결한 형식과 소박한 시어를 사용하여 이별의 감정을 절묘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어찌였네요. 아까 전에 살펴봤던 고려가의 특징 중에서 서민적이다라는 특징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소박한 시어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별의 감정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그 다음 의의를 보시면 첫 번째 우리 민족의 전통적인 정서인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여성적인 정조의 원료가 되는 작품이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여성적인 정조라는 것은 우리 전통적인 여행상과 관련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전통적인 여행상은 적극적이고 수동적이에요. 적극적이지 않고 수동적이다. 그래서 수동적이고 체념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 그런 것들을 이제 우리 여성적인 정조라고 문학 작품에서 지금까지를 보시면 보통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물론 지금은 시대가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성적이다, 남성적이다라고 이제 이분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조금 무리가 있지만 우리 문학사를 봤을 때는 문학사의 작품 속에 녹아있는 여성상은 일반적으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녹아져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가시리는 여기까지만 살펴보고요. 그 뒤에 있는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